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본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심지어 시의회까지 투기 자본에 대한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한진중공업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주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이 매각 본 입찰 공고를 낸 뒤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매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노조와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7곳의 업체가 투기적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이익을 쫓는 사모펀드 속성상 조선인력을 구조조정한 뒤 영도 조선소를 통째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계속함으로써 부지 개발 차익만을 챙기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려 한다. 지역 정치권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산업은행 측의 조선업 지원과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논리로 매각이 졸속 진행된다면 산업은행 나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투기 자본이 아닌 산업 행태를 바로 세워가는 행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산업은행이 그 방침을 어긴다면 이 상황은 엄청하게 국가,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산업은행은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매각 일정과 입찰 원칙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입찰 공고가 나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부지에 대한 매각 작업은 채권단과 인수이양자 주도하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